안녕하십니까, 이희찬입니다. LA 교민들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이 폭풍 속에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LA에서 매일 출퇴근, 토요일마다 출퇴근한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지금 해외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유마을 총재로서 전국을 다녀봅니다. 발대식 한다고 쭉 가보면요, 열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왜 이런 열기가 일어나는지 제가 가까이서 본 결과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이고 일종의 내전 상태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국 단위에 뿐만 아니고 이미 마을 쪽으로도 지금 침투를 해서 이미 마을을 장악해가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전복된 상태,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읍면동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단순한 그냥 즐기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쉬어도 되는, 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유마을에서 이 열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사상적 위험성을 깨닫게 해준 데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교민청이 지금 300만 명 정도의 미주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결속을 하고 다 뛰쳐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교민사회를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게, 아, 한국의 자유마을이 성공하는 요인이 사상적 각성을 시킨 것이듯이 지금 교민사회를 사상적으로 각성시켜야만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고 조직화의 열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데 생업도 바쁜데 왜 모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가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냥 놔두면 5년에서 10년 내에 적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여기서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뭐 그냥 내 지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 교민들도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만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조국이 잘 돼야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교민청은 지금 국내에 있는 자유마을이 필요하듯이 해외 교민청 운동은 반드시 교민사회를 결집시키고 이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모여야 된다? 모이면은 그게 결속이 되고 단결이 탄탄한 단결, 시멘트 콘크리트가 돼야만이 이 조직이 힘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어떤 웅덩이에 모래만 잔뜩 해놓았다고 해서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래가 10톤이면 뭐합니까? 돌 1kg보다 못한대요. 전투력이 없었어. 우리는 지금 교민사 300만 명을 자랑할 게 아니고 이 300만 명이나 되는 미주지역 교민들을 단단하게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멘트와 물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상운동이라는 겁니다. 북한과 또 종북 세력들의 그 적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견지해야 될 사상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이 사상운동이 전국적으로 교민사회를 다 덮어야 교민들이 뛰쳐나오고 서로 분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적과의 싸우는 이 전투 현장에 나와서 싸우면 되겠냐? 우리가 어쨌든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단결력이 생기는 것이고 전투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민사회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구출하고 북한을 괴멸시키고 교민사회를 단단히 단결력으로 우리가 뭉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상적인 운동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